정말. 도로야 그만 뛰라뇨. 야 그만 뛰다뇨. 이리와 그만 뛰다뇨.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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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 앉아 앉아 앉아. 그만 좀 뛰다뇨. 아 쟤는 왜 꼬리 털이 안 자라? 꼬리 털이 완전 빠져버렸다. 작다. 너무 작다. 얘들은 산에다. 산에 가야겠다. 가서 밥이나 먹어. 그렇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. 얘까지 여덟 마리. 야, 아, 나 진짜 씨, 여기서 모래 목욕을 하고 있노. 해라, 모래 목욕해라. 나사랑 좀 여기 작업하던 거 그대로 뒀다 해야지. 모래 목욕해. 흙을 다 퍼놓고. 라벤더가 좀 아파가지고 안 나오고 있네.
아, 씨, 지구리다. 아, 나 진짜. 지구리. 아, 씨, 또 싸우노. 아, 코코 닭이 싸우면은 저렇게 좀 짖어요. 그러니까 말려야 되는데 못 말리고 있으니까. 알았어, 알았어. 풀어줄게. 니가 좀 말려라, 코코야. 잠깐 풀어줄게. 오케이, 오케이, 잘했어. 싸우는 애들 말리고 있어, 여기서. 못 싸우게. 여기 코코가 아랑이랑 아톰이랑 좀 싸웠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그 아랑이랑 아톰이랑 싸울 때마다 말리더라고요. 근데 닭들도 맹 마찬가지로 닭들이 싸우면 저렇게 말려요. 못 싸우게 낑낑대고 있는 거거든요. 아까 싸우던 닭 저번에 영상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. 애들 싸우는 꼬라지를 못 봐. 이제, 그거 것 같은 거. 그리고 또, 보여드릴 게. 이번에 만든 닭장에다가 블랙아메라우 카나이들 편성을 다시 했어요. 자, 지금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암탉 지금 아홉 마리에 치탉 한 마리. 한 마리 수탉은 그 토르 쪽이고 암탉 저기 발 노란 거는 토르 그 노란색 발질을 끼워준 게 토르예요. 토르 쪽이고 나머지는 제프리 쪽 애들이랑 이렇게 해서 한번 유정란을 좀 생산을 해서 부화를 한번 해볼까 해요. 몇 대를 좀 뽑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블랙 아메라 크나. 블랙 아메리카노 애들 중에서 장탁을 좀 분리시켜준 거고 얘는 맹 마찬가지 라벤더 아메리카노. 요 그 얘라 얘 얘들 아, 여기 있는 암탉이 얘들한테서 나온 거고요. 안에 암탉 두 마리랑 장탁 한 마리가 있는데 여기다 옮겨놨고 지금.
방풍 작업을 해놨는데 여기에 지금 그 저기 히트네드 있어요. 히트네드 방풍 작업을 해둔 상태로 있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올 겨울만 잘 버텨주면 되는데 우리 집에 온 사이에 좀 못나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알을 안 낳고 있어요. 지금 알을 안 낳고 있고 햇대에도 안 올라가요. 얘들이 발가락이 기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에 있던 닭장에서 햇대에 못 올라갔었다 보니까 다리가 계속 발가락이 좀 희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